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이마트에서 파는 물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2,800원이에요. 그럼 먹어볼까요? 국물 먼저. 문어 연어 생선 골뱅이인가? 먹겠습니다. 물회에 연어가 들어간 건 처음인데요. 회는 당연히 들어가야지. 그리고 약간 그 정체 모를 생선은 약간 가시 같은 게 같이 있어요. 그 막 뭐 있었는데 뼈랑 같이 먹는 거 뭐 그런 생각인가 봐요.
불에는 뜨거운 밥을 넣어서 먹는 게 제맛이라고 수염이 쉽게 해서 그랬습니다. 저는 물회를 군대에 갔을 때 처음 먹어봤어요. 군대가 포항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회를 처음 먹었는데 전역한 이후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이번 달에 이제 7월 달에 또 포항을 가게 되었습니다. 동원 예비군 훈련 받으러 여기서 포항까지 가야 되다니. 근데 처음에 이걸 고른 이유가 네 가지가 이렇게 종류별로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이 파가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습니다. 파소리밖에 안 나는 것 가성비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역시 물에는 포항이 이번 예비군 훈련 갔다가 끝나는 날에 사 먹고 와야 되겠습니다.
아 이거 너무 무리수인가? 매운데요. 맛은 그냥 물회 맛인데, 물회 등급으로 치면 한 10점 만점 중에 한 4.5점에서 6점 사이. 그러니까 딱 그냥 보통 또는 조금 별로일 수 있는 그런 물회인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게 먹었는데, 아시잖아요. 원래 물회 맛있는 거는 진짜 맛있는 거. 그래서 물회가 드시고 싶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횟집 가서 드셔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, 간편하게 먹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